91통 큰 통도 5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하 36장 13에서 16절, 에스겔 8에서 11장, 13에서 18장, 20에서 21장 17절, 22장 1절에서 22절,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이방의 우상들만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은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즉 인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뜨거운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의의 길로 돌아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비흘림, 억압 강탈, 뇌물 수수, 성적인 문란 등 범죄를 저지르고 신앙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두 명의 매춘부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애곡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애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관습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패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도 5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